42번째 포인트, 컴퓨터 응용 디자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스와 렌더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이란 모델링을 통해서 3차원으로 생성된 물체에 실제감과 사실감을 부여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합니다. 물체의 빛, 음영, 색상, 질감 등을 통해서 물체의 사실감을 높이는 작업을 말합니다. 자, 쉐이딩은 입체화된 물체의 빛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 음영과 양감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광원을 설정하여서 방향과 거리 등을 결정하고 물체의 밝고 어두운 부분을 만드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 빛을 통해서 나오는 명암은 물체를 더욱 사실감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이 크게 쉐이딩은 플랫 쉐이딩, 고우러드 쉐이딩, 퐁 쉐이딩, 메탈 쉐이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플랫 쉐이딩은 이 초기의 쉐이딩 기법으로 가장 단순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 면과 면 사이의 경계 부분에 급격한 명암 차이를 만들어주는 음영 처리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고우러드 쉐이딩은 물체의 색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방지하는 쉐이딩 기법입니다. 이 플랫 쉐이딩을 단계적으로 표현하여 경계가 부드럽게 표현되고 빛의 반사효과가 없는 쉐이딩으로 플랫 쉐이딩과 퐁 쉐이딩의 중간 정도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퐁 쉐이딩은 가장 사실적인 음영을 부여할 수 있는 쉐이딩으로 점에 전달되는 빛의 양을 계산해서 부드러운 곡선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라운드 쉐이딩보다는 부드러운 효과를 얻을 수가 있으며 곡선 표면의 물체에 적합한 쉐이딩입니다. 또한 반사와 그림자 등의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메탈 쉐이딩은 반사율이 많은 금속과 같은 재질을 표현할 수 있는 쉐이딩 기법을 말합니다. 자, 질감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감이란 물체가 가지고 있는 표면의 성질을 나타냅니다. 입체물에 컬러와 쉐이딩을 입히고 마지막으로 사실감을 높이기 위해서 질감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크게 이미지 매핑과 범프 매핑으로 구분할 수가 있으며 질감 전사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미지 매핑은 텍스처 매핑이라고도 합니다. 이 대상물의 사실감이나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미지나 텍스처를 만들어서 3차원 물체에 입히는 방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브젝트 표면에 사진이나 영상, 그림 등의 자료를 껍데기에 바르듯이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범프 매핑은 텍스처를 이용해서 음각과 양각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벽의 벽돌이나 자갈처럼 울퉁불퉁한 엠보싱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반사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사 기법이란 빛을 통하여 물체의 표면을 반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유리와 같은 투명한 물체나 반짝이는 금속을 표현할 때 이 반사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 반사 기법으로는 리플렉션과 광선 추전법이 있습니다. 이 리플렉션은 일반적인 반사 기법으로 사물이 비추어지는 부분을 반사하여 사실감을 더하게 됩니다. 광선 추적법은 가상적인 광선이 물체의 표면에서 반사되어서 카메라를 거쳐 다시 들어오는 경로를 계산하는 반사 기법을 말합니다. 가장 사실성 있는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기법이지만 이 많은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렌더링 속도가 가장 오래 걸리게 됩니다. 자, 컴퓨터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은 라틴어의 애니마에서 유래되었으며 생명을 불어넣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이란 필름이나 비디오에 기록되는 무생물, 손으로 그린 이미지를 움직이는 영상으로 나타내는
영화 기술 또는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동화라고 합니다. 이 종래의 애니메이션은 연속되어진 그림에 대한 착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1초에 24장이라는 서로 다른 그림을 연속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NTSC 방식의 TV 화상은 초당 30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으로서는 기획, 스토리보드 제작, 제작, 음향 및 합성, 레코딩 순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애니메이션 제작에서 기획이란 애니메이션 전체를 기획하는 단계로서 애니메이션의 제작 목적에 맞는 컨셉을 수립하고 스토리와 제작에 대한 일정을 수립하게 됩니다. 스토리보드 제작은 음향, 장면, 연출로 구분되어서 제작되며 구체적인 배경과 음향, 시간 등이 전반적으로 계획되게 됩니다. 자, 제작은 실제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이 수정, 보완 작업을 반복해서 각 장면을 완성해 나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음향 및 합성은 사전, 사후 녹음이 있습니다. 이 물체의 움직임과 음향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므로 미디나 신디사이저와 같은 음악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고전 음악을 이용할 것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단계인 레코딩은 완성된 애니메이션을 이 VTR 테이프에 기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 애니메이션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레임 방식은 정해진 시간에 한 컷 한 컷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지 화면을 연속으로 빠르게 보여주게 되므로 움직임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통 만화는 1초에 12컷에서 24컷 정도로 사용하고 이 영화나 광고 등에 사용될 경우 1초에 30컷을 사용하게 됩니다. 키프레임 방식은 애니메이션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법으로 대상물의 움직임을 시작과 끝을 잡고 중간 단계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흔히 플래시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 기법으로 대상물과 대상물의 중간 단계를 이어주는 기법으로 보관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애니메이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종류는 셀 애니메이션, 스톱 모션, 플립북, 로토스코핑, 3차원 애니메이션 등의 다양한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자, 먼저 셀 애니메이션은 이 초창기 만화 영화에서 만드는 제작 기법으로 그림이 그려진 투명한 셀로판을 움직이지 않는 배경 그림 위에다가 겹쳐 찍어내는 방법으로 수작업 애니메이션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배경과 주인공을 분리하여 작업을 한 후에 이 배경에 주인공들을 등장시켜서 촬영하고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에서 셀이라는 것은 셀룰로이드 판으로 포토샵의 레이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은 인형 애니메이션, 클레이 애니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찰흙 소재인 클레이나 인형 등을 조금씩 움직여서 1코마씩 촬영한 다음 연결하는 기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영화 크리스마스의 악몽이나 윌리스와 그루밋 등이 이런 기법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플립북은 가장 간단한 애니메이션 효과로 책이나 노트의 귀퉁이에 그 형태가 조금씩 변하는 동작을 그려놓고 종이들을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학교 다닐 때 여러분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네요. 자, 컷아웃 애니메이션은 종이에 특정한 형태를 그리고 잘라낸 후에 각각의 종이를 한 장면씩 움직여가면서 촬영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고우모션은 기계장치가 된 인형이나 제작물을 움직이게 하고 이것을 촬영하는 기법입니다. 주로 SF영화에서 기계장치들이나 로봇 등을 촬영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로토스코핑은 실제와 애니메이션을 합성하는 기법으로 먼저 촬영한 실제 필름 위에다가 셀을 트레이닝 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컬러 사이클링 기법은 네온 사인이나 점등의 원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미지 순서 등을 조금씩 변화를 주는 기법을 말합니다. 모핑 기법은 하나의 이미지에서 다른 하나의 이미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만든 다음에 빠르게 연결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주로 꽃이 피는 장면이나 사람이 어떤 동물로 변하는 과정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3차원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컴퓨터 애니메이션이라고도 하며 3차원에서 모델링된 캐릭터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기법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뽀로로를 들 수가 있으며 현재는 로보캅 폴리와 같은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